오늘은 저희만 친구들에게 두발 전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금머리보다 약간 갈색머리가 어울릴 것 같아서 갈색머리를 하고 싶은데 갈색머리 하면 또 하기 싫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운 적도 있고요. 어떡해. 근데 그거 가지고 지장이 담나는데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왜 그런 거야 대체. 모르겠어. 짠, 저희의 그 생활 불장. 지금 저 앞머리 잠깐만 비슷해. 너무 심각했어요. 아까부터 너무 거슬렸어요. 자연스럽게 온나? 네. 이게 내 성격과 무슨 관련이 있는데? 맞아. 나의 그냥 헤어스타일 취향이 뭔데? 도덕적인 가치와 윤리적인 가치관이 머리 스타일까지 적용돼야 될 필요는 이제 없는 것 같아. 내가 윤리 쌤이지. 짱 멋있다. 저희는 지금 청소 시간이고요. 애들한테 한번 두발 자유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야 이유진, 너 두발 자유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두발 자유화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 왜? 왜냐면 아니 학생들이 머리를 파마하고 성형 색깔 염색한다고 성적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맞아 맞아. 그리고 꼭 공부 잘한 애들이 머리 걱정해야 되는 것도 없어. 맞아 맞아. 상관 없다시면 가는데 자기 머리 뭐 하는 게 혹시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뭐 남이 뭐라 할 수 있다는 게 와 오히려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뭐야 자유화자가 좋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학생답지 못하는 걱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대입니다. 그래서 두 발이 자유화 되면 한 명이 염색을 해. 그러면은 분위기 따라서 다 같이 염색을 해가지고 그 분위기가 흐트러질 것 같다. 학생들의 인식은 같은 또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옛날부터 계속 검정머리에 뭐 머리도 뭐 짧아야 된다거나 길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 확실화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그냥 길거리 걸어갔는데 뭐 머리도 완전 샛노랗게 하고 그러면은 부모님이나 그 할아버지 세대에서는 얘를 약간 날라리 약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발 자유를 판단하지. 두발 자유화의 인정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고 생각하십니까? 학생의 자유 아닐까요? 학생에게도 인권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유화가 됐을 때는 어떤 머리를 하고 싶은지 본인은? 저는 못합니다. 엄마가 반대하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얘들아 두발 자유화가 실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해? 네. 네. 왜요? 저는 학생의 인권이 개인의 자유니까. 내가 머리 빡빡 밀고 뭘 하는데 알바가 아니잖아. 야, 서울 애들은 그 두발 자유 한다는데 왜 우리 학교는 안 하냐? 그러니까 요새 학생들도 개정살이 있는 시대인데 왜 안 하는 걸까? 아 진짜 우리 학교도 했으면 좋겠지 않냐? 어. 아니 학생들의 두발 자유를 막는 거 이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학생들도 자신의 개성을 뽐낼 필요가 있고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마냥 사람들이 자신의 개성을 뽐내고 싶어 하는데 이걸 학교에서 막는다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난 그런 생각도 들어서 왜 이렇게 두발 얘기가 왜 이렇게 두발이 뭐라고